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고 되게 바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. 평상시보다 좀 많이 바쁘고 일도 많다 보니까 조금 야근을 해서 퇴근도 좀 늦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식사 때도 좀 놓치고 해가지고 제가 좀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한 하루였어요. 거기다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마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는데 앉아오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녹초가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매번 좀 즐겁게 좀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일도 많거나 좀 지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좀 지치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날그날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. 어린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상 몸이 힘들다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든 거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린이들보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조금 뭐 힘들다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내색하는 거를 조금 그 표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힘들어 하신다거나 어깨에 힘이 좀 빠지셨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냥 한번 안겨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오늘 사연은 익명 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저는 2019년 기준 12살입니다. 저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인 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너무 싫고 절 가끔 가다 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. 저도 때리지만요. 그리고 욕도 많이 해요. 너무 싫어요. 선생님들께서는 왜 자꾸 같은 반으로 만드시는 걸까요? 그 친구랑 친할 때도 있지만 너무 싫어요. 그리고 그 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. 그래서 그 남자애랑 같은 반입니다.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 친구와 관계가 나아지지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사연은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네요. 싫어하는 친구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건지 싫어하는 친구랑 헤어진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건지 조금 헷갈리네요. 우선 싫어하는 친구와 관계 회복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조금 거리를 두고 다른 친구와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 친구랑 헤어진 남자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거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미 헤어진 상태인 것 같으니까요. 아직 초등학생이니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솔직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.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